그들이 연습장에서 난 연습은 진짜 많이 했는데 왜 코스에 나오면 이렇게 거리가 안 맞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어프로치는 골프에서 진짜 한 50% 점수를 내는데 50-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저 아마추어 골프들은요. 파아웃 미스가 거의 많기 때문에 어프로치 거리 조절을 잘 하시면 정말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기본 어프로치 스윙이 잘 되는데 나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코스에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앞에 말뚝을 10m, 20m, 30m를 놓고 이렇게 이제 캐리로 랜딩 지점입니다. 거기에 딱딱 떨어지는 연습이거든요. 근데 공을 연습장에서 이렇게 잔뜩 볼을 치실 때 자, 10m를 먼저 칩니다. 이렇게 딱 뛰고 내가 10m. 자, 내가 치는 감각대로 딱 이렇게 랜딩 지점에 떨어는데 지금 같은 거는 한 12m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10m로 오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볼은 20m로 칩니다. 자, 랜딩 지점입니다. 20m를 딱 이렇게 딱 치면 자, 이렇게 20m에 딱 떨어져요. 그다음 세 번째 30m에 칩니다. 자, 내가 이 30m에 공을 딱 이렇게 떨어뜨려요. 자,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러면 다시 연습을 할 때 20m로 갑니다. 자, 20m에 내가 공을 친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20m 뜨고 그다음에 또 10m. 10m에 랜딩 지점에 딱 떨어뜨린다. 요렇게 볼을 그냥 한 군데 딱 정해놓고 계속 치는 어프로치는 스윙 기본을 다 배우신 분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골프가 하나도 안 느세요. 자, 이렇게 눈으로 딱 짐작을 해서 내가 10m, 20m, 30m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거리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시면 코스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프로치 거리 조절 연습법입니다. 연습장에서 10m, 20m, 30m 지점에 가상의 점을 설정합니다. 10m부터 차례대로 가상의 지점에 공을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거리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필드에서 어떤 거리가 남든 자신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